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만 되면 우리 온 국민이 좋든 싫든 지인들과 가족들과 따라가서 많이 낚시들을 해봤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따라갔다 굉장히 맛있어서 굉장히 많이 먹었었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 산천어 송어 양식장을 왔는데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떻게 양식이 되고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야 여러분들, 3시간을 달려서 온 곳은 바로 여기는 강원도 화천입니다. 여기에 액화산소라는 게 있는데 엄청 탱크가 엄청 크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마중 나온 거야? 안녕. 오 피플테리언가? 안녕. 아하하하. 귀여워. 안녕. 오 저기 사장님 계시네요. 한번 살짝 가서 인사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낚시 타러 나갈 고기 차에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옷 다 젖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도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아니, 여기 미끄러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와 이 송어 송어. 어 무지개 송어죠? 네. 와 엄청 많네요. 진짜 싱싱한 송어다. 오, 이 송어는 왜 다시 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나갈 거라서. 아 나가서 옮겨오는 거예요. 아 대충 무게를 재서. 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소리가 클 겁니다. 그래서 볼륨을 조금 낮추시면 될 것 같고 목소리를 크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 살짝 안에 봐도 되나요? 네네. 와 대박. 지금 보이시나요? 안에 지금 모터들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저기 나눠져 있습니다. 칸막이가. 뭐야 여기 지금 가득 찼어요. 와 양식장이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우선은 낚시터 갔다 와서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조금 다양하게 정보도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 슈퍼송어다 이 정도면. 아 이런 식으로 양식장에서 낚시터로 이렇게 조달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손수 사장님께서 다 키워온 소중한 산천어들, 우리가 축제 때 사용되는 그런 산천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산천어랑 송어랑 이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터로 이동해서 한번 어떻게 옮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유통하는 이 산천어 송어를 유통하는 차에 타다니 너무 신기하죠? 와 근데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산천어 송어 지금 몇 마리 정도 가는 거예요? 지금 350kg 차에 실려 있고요. 마리수로 따지면은 100kg에 한 300마리씩 들어있다고 보면 되니까 한 800마리 송어까지 있습니다. 800마리 사장님이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신기합니다. 근데 산천어 송어 어떻게 소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대부분은 원래 같았으면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다 취소되다 보니까 이제 남는 물량들을 이제 낚시터나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온라인 판매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매운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생물 자체를 손질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 회를 떠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상품 만든 반건조, 산천어 반건조 상품도 있습니다. 아 원래 안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아... 코로나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판매처가 없다 보니까 점차 판매는 해야 되겠고 해서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다가 놓는구나. 여기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빼서 또 손님분들 오고 모자르면 여기서 퍼다 날르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워터 슬라이드 태우는구만. 와 좀 밟아보내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장에서 바로 낚시터로 직배송이 됩니다. 와 산천어 송어거든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낚시에 가서 송어 한번 잡아본 적이 있고 요번에 산천어까지 한번 잡아봤는데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가족분들이 어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송어를 낚시를 해서 잡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네요. 자, 아 진짜 재밌어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네. 뿌듯하시겠어요? 아유
돈 받았잖아, 자전거. 에이, 이렇게 소비되고 많은 분들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다 넣고 이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산천어 송어를 이제 낚시터에 유통하는 과정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식장을 한번 가서 다양한 정보 가까이서 이것저것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한 지금 남아있는 건 한 만 마리 정도. 아, 지금은 만 마리 정도? 네네. 1년에 몇만 마리 생산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입직할 때 5만에서 6만 정도, 물량으로 따지면 한 1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산천어인 거죠? 네, 얘는 산천어입니다. 여기만 해도 지금 수백 마리가 있는데, 아, 이 친구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얘네는 이제 낚시터로 가려고 따로 수량을 시켜놓는 거예요. 선별해가지고. 아. 자, 우선 사장님께서 잡아가지고 수컷, 암컷 좀 자세하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직접 사장님께서 손수 키워 올린 그런 산천어예요. 와, 산천어. 오, 진짜 많아. 여러분들 양식장이 조금 소음이 있는 관계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와 진짜 크다 얘는. 지금 산천어 이 친구는 수컷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제가 사갈 예정이어서 살짝 기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싱싱해요 진짜. 너무 너무 싱싱한 것 같아요. 야, 기절이 됐습니다. 와, 얘 진짜 크다. 저 이만한 거 처음 보거든요. 드물어요? 이만한 사이즈는. 아, 양식할 때도 이 정도 사이즈는 드문가요? 네, 그렇죠. 오, 산천어가 이렇게 스팟점이 있고 파마크가 있는 걸로 유명한데, 얘는 많이 묵어서 그런지 좀 파마크가 좀 없네요. 이게 파마크가 비닐을 제거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얘가 명칭이 있잖아요. 산천어들이 어떤 연어로 불리던데요? 아, 심하연어. 아, 맞아요. 심하연어라도 불리는데 연어과에답게 진짜 주둥이가 수컷이 굉장히 쭉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네요. 야, 근데 그나저나 저는 얘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얘 들을까요? 얘가 진짜 멋있어요. 연어는 이렇게 파마크 무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는 파마크 무늬가 너무 멋있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산천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암컷입니다. 암컷은 파마크 무늬가 잘 안 보이네요. 유어 시절에는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다가 이제 이게 은화됐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바다로 갈 준비가 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산천어는 바다송어랑 산천어랑 학명이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바다로 가면 바다에 서식하는 바다송어가 되는 겁니다, 산천어가. 대표님, 근데 네. 이 정도 된 사이즈는 몇 개월 정도 혹시 사육을 하신 거예요?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육했다 보면 돼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이 수명이 생각보다 좀 짧은 편인데, 연어랑 황어랑 뭐 빙어 이런 친구들 바다 물고기처럼 똑같이 얘네들도 기름 지느러미 이게 있네요. 네. 바다 물고기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송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낚시터에서나 횟감으로 많이 먹는 무지개송어입니다. 레인보우 트라우트라고 하는 친구인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좀 많이 익숙한 어종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봐도 보이시나요? 빛이? 와, 이것 때문에 무지개송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친구는 사장님이 이것도 사육하신 거죠? 그쵸. 얘네도 얘는 똑같아요, 산천어랑. 아, 표현 방식이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뭐 같은 과 같은 어종이라서 거의, 아, 사육 방식이 거의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산천어와 다르게 무지개송어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혹시 네. 키우시면서 좀 성장 속도라든지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우, 힘이 장난이 아니네. 네, 맞습니다. 아, 일단 송어랑 산천어는 네. 많이 틀려요. 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밀식 환경도 차이가 있고 사료, 아, 먹이 활동 양부터 전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천어랑 이제 무지개송어 한번 봤으니까, 오, 양식장에 좀 들어가서 좀 먹이도 한번 줘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산천어랑 이제 무지개송어는 자연에서 상입포식자에 속하거든요. 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에서 상입포식자인데 보통 살아있는 먹이를 먹습니다. 근데 사료를 한번 줘본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다 사료예요. 그래서 한번 줘볼게요. 이게 사료예요? 네. 와, 무슨 냄새 나지? 오, 개밥 냄새 나요. 개밥 다 비슷한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지금 먹는 건가요? 오, 먹는다, 먹는다. 지금 산천어들이 갑자기 안에서 배를 보이면서 약간 뒤집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지금 산천어들이 지금 먹이를 먹는 건데, 제가 생각하고 저 빠바바바바 먹진 않지만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네요. 와, 산천어가 이걸 먹어. 얘네는 안 먹죠? 얘네는 잘 안 먹어. 아,
얘네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네. 지금 물바퀴? 물수레가 들어가고 있어요. 수차. 아, 수차라고 하나요? 네네. 이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 기본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죠.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수차를 통해서 안, 물 안에 용존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예요. 아, 저걸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칸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한 수조에 몇 마리 정도 키우세요? 그러면은 마리수로 따졌을 때는 한 6,000마리? 아, 여기 한 6,000마리. 네. 저 진짜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액화산소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가면은 용존 산소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대처해서 이제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산소량을. 아, 여러분들 냉수어종이거든요 산천어랑 송어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는 굉장히 좀 찬물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높은 데 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액화산소. 네, 맞나요? 네, 액화산소. 와, 진짜 시설이 엄청 커요, 여러분. 진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 또 야외까지 지금 양호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와, 여기도 수차가 엄청 막 돌아가고 있네. 대표님, 여기 한 수조만 해도 엄청난 규모인데 네. 이 정도면은 몇 리터 정도의 용량이 되는 걸까요? 아, 이 수조가 11m거든요. 11m요? 네, 지름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일부러 물량을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11m에 물 1m를 채웠을 때 감수된 물의 양이 딱 100톤이에요. 100톤이요? 네네. 아, 오, 쟤도 따라왔네. 안녕. 별로 가. 와, 사장님, 이거 그냥 혹시 뭐예요, 이거는? 사료를 먹으면은 배설을 하잖아요. 네네네. 배설물을 맞으면 최종적으로 버려주는 거. 버려주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얼었네? 잠시만, 이쪽 걸로. 어, 얼었구만. 여기 영하 10도. 이거는 우와, 이거 사료 찌꺼기. 사료랑 배설물. 아, 이게 여기서 바로 버려주는 게 아니고 네네 침전조로 가서 침전을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한 물만 나갈 수 있게끔 되죠. 와, 어, 이제 하얘졌어요. 네. 된 거죠, 그러면? 아, 좀 더 빼줘요. 아, 시스템이 너무 신기합니다. 막 이렇게 사육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시스템이 정말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와, 와, 여기 있다. 와, 얘네 작아요. 네, 얘네 작은 산천어들이에요. 아, 지금 촬영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그래도 맛 좀 보고 가라고 해서 산천어를 아마 잡아서 산천어 스페셜로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송어 협회장님께서 앞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어, 협회장님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여기 산천어 양식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송어 협회장님 입장으로서 요즘에 축제도 사라지고 굉장히 좀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송어 협회장님이시지만 산천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어떠실까요? 현재 상황이. 지금 산천어, 제가 뭐 송어협회장이라 산천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산천어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아, 지금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생산했던 네, 그 물량에 딱 반토막이 나가지고 축제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 생산을 해도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또 잉여 물량들도 가지고 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산천어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좀 많이 적은가 보네요. 맞습니다. 지금 산천어는 대부분 축제 때 축제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식 어민들이 고기를 키웠었는데 축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고기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도 못 가져가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와, 자, 여러분 지금 산천어 매운탕, 그 다음에 이게 방건조 그 패킹해서 네, 판매하신다는 그 산천어 구이, 그 다음에 산천어 회. 저 이거 진짜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산천어 스페셜. 오, 근데 색깔이 그 연어과이긴 하지만은 색깔이 얘는 희네요. 자, 산천어 회는 굉장히 희소하실 텐데 보통 송어를 회로 먹고 산천어를 구이로 많이 먹잖아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먹고 오, 진짜 맛있는데요? 쫄깃쫄깃해요. 되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회를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여러 종류의 회를 먹어봤지만 오,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요. 사장님이 키우신 거잖아요. 네, 제가 키웠던 맛있죠.
와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1도 없게 저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추억의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낚시를 잘못해서 산천어 축제 가는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산천어 축제 끌려가 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 추억의 생물이죠. 자 산천어 이것도 맛있어요. 진짜 산천어 구이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맛있고 이거 아까 패킹 뜯은 거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바로 구운 건데 그냥 먹어도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고 약간 기름져가지고 굉장히 좀 맛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겨울에 한 번씩 들려보세요 진짜. 야 산천어 여러분 파마크 무늬 보이시나요? 산천어 매운탕 태어나 처음 먹어봐요. 회랑 자 이거는 그냥 바로 떠서 먹어볼게요. 오 되게 시원한 맛이 나는데요? 딱 먹자마자 생각나는 거는 밥을 말아야 돼요. 밥을 말아가지고 지금 빨리 카메라 끄고 싶네요. 그냥 진짜 맛있어요.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걸 해봤습니다. 근데 네. 제가 오늘 온 궁극적인 목표가 산천어랑 뭐 송어도 소개하는 거지만 네, 네. 이렇게 산천어 양식업자분들이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데 혹시 사장님 말고 네. 다른 양식업자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올해나 작년 같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남는 물량 같은 경우는 온전히 갖고 계시죠 이제. 아 보유 그냥 계속 유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지를 하려면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판로는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하다 못해 이제 어차피 폐기는 처분을 해야 되니까 진짜로 막 폐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땅을 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진짜 마음 아프겠다. 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묻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산천어향 직장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던 안 좋던 산천어 낚시 송어 낚시를 가서 추억을 쌓았던 이 추억의 생물 생물로서 축제를 한다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것들인데 이 산천어 축제가 사라지면서 산천어 양식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럴지 궁금했는데 역시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에서든지 아니면은 직접 먹어서 소비를 주로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천어 양식업자분들이 많이 힘을 내서 다음에 산천어 축제 때 정식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연어는 이렇게 파마크 무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는 파마크 무늬가 너무 멋있게 있는데요. 현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갈색 송어도 유어 시절에는 이렇게 파마크 무늬가 있고 성장하면서 뚜렷해지는데 와 이게 바로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산천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